자, 오늘은 아주 중요한 방, 채팅방 너무 많은데 가려서 찾지 못할 때,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될, 꼭 소통해야 되는 방 있잖아요. 그 방을 홈 화면에 추가해서 관리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. 일단 자기가 원하는 그 채팅방, 저는 이제 이하이 대표님 다음 주에 저희 방에서 강의가 있으세요. 그러면 이분과 계속 소통하면서 이제 상황을 알려야 되니까 이분 방을 앞으로 내보낼 거예요. 그러면 이 방을 선택해요. 자, 이하이 대표님 홍보팀. 다시 제 이하이 대표님 홍보팀 방을 이제 여러 방 중에 이제 상단 고정하는 것도 있는데 상단 고정하는 것도 나중에는 이렇게 밀리잖아요. 지금 제가 이거 상단 고정해서 위에 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상단 고정하는 것도 좋고 이제 그냥 이것도 열로 카톡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태니까 그러지 않고 바로 앞으로 보내서 확인하려고 이제 관리하려고 하면 자 여기에서 맨 위에 우측 상단에 삼색선 여기 아니 삼선 여기 햄버거 선이라고 하죠. 햄버거 선 누르시면 요거 자 밑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있으시죠. 여기 관리하는 거잖아. 톱니바퀴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관리하셔서 쭉 내려가 보시면 홈 화면에 바로 가기 추가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. 그러면 추가 눌러요. 그러면 홈 화면에 이하이 대표님 바로 가기 추가했어요. 그러면 실제로 나가서 이제 추가됐나 보는 거예요. 이제 맨 뒤로 가면 이렇게 앞으로 내보낼 거를 이렇게 이제 보내놨잖아요. 그러면 자주 소통하는 것끼리 묶어서 앞으로 가도 돼요. 제가 이렇게 보내놨었죠. 근데 이제 보여드리려고 또 했으니까 이거 한게 필요 없는 거 이렇게. 이제 홈에서 삭제해서 없애고 이제 소그룹 그룹 코칭 후기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앞으로 안 보냈기 때문에 못 찾아가지고 한 잠깐 실수를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소통해야 되는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묶으면 이게 이번 주 소통 뭐 이렇게 중요한 걸로 금주 소통 이렇게 해볼까요? 소통 우선. 우선 방 이렇게 해볼게요.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아, 이방 중요하구나 이렇게 소통이 돼서 이름이 채워졌어요. 그럼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. 이렇게 끌고 가서 이제 맨 앞으로 잘 자주 쓰는 데다 이렇게 딱 봐서 자기가 이렇게 먼저 소통할 수 있도록 내방 중요 방 여기 나 당근도 이번 주에 제가 조금 빨리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당근도 같이 당근도 같이 집어넣을게요. 이렇게 그러면 자 제일 처음에 제가 챌린지 하는 거, 나의 챌린지, 메일 인사 뭐쭉 해놨죠. 중요 도구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요거 맨 앞에 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훨씬 더 이제 빨리빨리 찾아보실 수 있죠. 카톡으로 들어가서 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맨 앞에 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으실 거예요. 자, 여러분 활용해 보세요. 저도 우리 정미숙 소장님한테 배웠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